야 잠깐만 영창 주문 마음에 든다. 잠깐만 이거 어디다 적어야 되냐? 아무나 써놔. 오케이 무기에다 적어야지. 근로 시간 준수하라. 기타에다 써놔도 되고 근로 시간 준수하라. 근로 위험 수당 보장하라. 그 캐릭터 지금 굴린 게 아까 민첩 정신 쪽이 높았고 근력이 약했잖아. 근데 근력이 약해도 그거 뭐 엘든링으로 치면 그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민첩 보정 받는 무기 같은 거 받을 수도 있냐? 잠깐만 확인해 볼게. 이거 아니면 뭐 전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엘든링 인정이긴 하지. 테스트 플라이어 중에 아까 저기 일본 도든 여자애가 힘이 65인데 민첩이 85야. 근데 무기도 씨 만들어도 돼 사실. 아 오케이. 이게 그 무기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이드라인이 그냥 이런 게 있다라서 이런 스펙의 무기를 만드셔도 돼가지고 뭐. 아 오케이 뭔지 알겠어. 아 진짜 자유도가 높네. 아 그럼 이거 진짜 진짜로 그냥 그 레벨 5 능력자 만들어야겠는데? 그래도 그러게. 돼. 이거 마법 지팡이도 있어. 어 그러니까 아리스 그냥 빔 마력탄이 되잖아. 있어서 심지어 마력 추가 데미지도 존나 세. 그러면 정신이랑 민첩 이런 것만 올려도 되나? 어 주문 리스트도 따로 있대. 이건 체크해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존나 어이없네 마법 장비용 개 데미지 주식 PHE 플러스 1D 100이래 잡히 씨. 뭐 존나 어? 웃긴다 뭐냐 이거 뭐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나 안정치 없는 1D100 좋아해. 존나 웃기네 이거. 미치여! 1D100이래 미쳤다. 야 나 정신 80, 지능 80, 근력 30, 민첩 75 그냥 이걸로 할게. 그러면 아씨 내가 이거 법사지? 내가 이거를 마법을 근데 줄게 이거 뭐냐 이게 뭐냐면 코로보코트 전체 마법 베이스거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보내줄 테니까 그때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알겠음. 무기 있잖아. 한국에서 온 전설의 무기 바바코노미콘 되냐? 아 그거? 어 그거 걔도 졸업당한 애 거잖아. 가져올 수 있냐? 상관없지 않을까? 오케이 마도서. 아니 아니면 그거 그냥 얘네가 회수해서 장비해놓고 있다고 하지 뭐. 뭐 그것도 괜찮네. 바바코노미콘 진품으로. 바바코노미콘? 뭐, 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던 옛날 무기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국밥기에서 주면 된다 맞네. 미시건주 할매국밥. 뭐 직업은 슈퍼히어로겠지만 뭐 아무거나 해도 되고 이거는. 뭐 전직 형사 이런 거 해도 됩니다 뭐. 노조 활동과 아 오케이. 노조 활동과 좀 세 보이네. 어 강하죠. 황복규 씨 나이는 42세 정도로 할까? 아니야 마법사잖아. 아 마법사면 42세. 공정 마법사. 괜찮네. 아니야? 어 괜찮네. 잠깐만 이 아저씨 전직 노조 활동가 아니야? 인류학에 50은 들어가야지. 자, 법률 50, 전장 50 들어가야지. 노조 활동하면 투척 필요하지 않아? 그거는 그 강성 노조라는가 그건? 그건 그 1열에 있는 애들이고 나는 그 노조 위원장이야 임마. 난 앞에 나와서 이제 그 노래 먼저 부르는 사람. 한식의 왕. 내 삶을 다시 찾았다. 아 노조 깃발을 세워 수없이 뿌려진 비와 땀 무너진 바리케이드 문장을 넘어 연대로 다시 세웠다 명지의 피로 쓴 역사. 이 노래 근데 은근 좋음. 굉장히 잘 만든 노래라 생각. 기계를 멈춰. 이제 장비와 소지품이 중요하다. 우리 전직 노조 활동가 황복규 선생님 어떤 걸 하셔야 되나? 이제 장비. 그럼 나는 장비 이름 빛의 지팡이 이런 거 되냐? 존나 웃기네. 어 그래도 돼. 테라프 이런 거 해줘. 빛의 지팡이 해가지고 민주노조 깃발봉으로 바꿀. 이렇게 놓게. 영도자의 지팡이네. 앞부분이 난 모양 뒷부분. 어 괜찮다. 그리고 책은 공포의 금서 자본론 원서로 가지고 있을게요. 뭐 어떻게 주었냐? 어떻게 구했지? 자본론 원서? 자본론 원서? 야 잠깐만 영창 주문 마음에 든다. 잠깐만 이거 어디다 적어야 되냐? 아무나 써놔. 오케이 무기에다 적어야지. 근로시간 준수하라. 기타에다 써놔도 되고 근로시간 준수하라. 근로 위험수당 보장하라.
근로자를 존중하라. 노도의 마법사. 노동 3권 보장하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영창도 내가 이제 댓글로 좀 만들어 넣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뇌절하는 캐릭 만들어도 돼요. 그런 시나리오라고. 근로시간 준수하라는 무슨 마법이지? 아, 뭐 근데 이거 국어로 마법 해버리니까 때리는 마법보다 뭐 보호 마법 같잖아 좀. 야, 근로시간 준수하라라는 마법으로 있잖아. 어. 그 동료 중에 한 명 턴을 한 번 더 하게 합니다 이런 거 되냐? 그래도 돼. 근데 그 근로시간 준수가 맞아? 어? 아, 민첩하게 퇴근할 수 있잖아. 아, 본인은 퇴근하는 거임? 어허. 민첩은 퇴근. 왜 님은? 노조에서 노조 생기게 생겼다. 아씨. 아, 잠깐만. 근로시간 준수하라로 해가지고 적 1인 턴 뒤로 밀리기 가능하나? 그런 것도 괜찮지. 어허. 적 1인 턴 뒤로 밀리기. 오케이. 대신 정신저항 굴려야겠지? 어, 해야지. 너 지팡이 능력 쓰면 확정으로 바꿔버리고. 근데 그거 1대1로 턴 밀면 님이 손해 아님? 왜? 아니야. 님이 더 셀텐데? 나머지가 알아서 하겠지. 어? 너 좀 천재냐? 왜? 뭐 있어? 최저임금 보장하라! 보장하라! 라고 하면 우리 팀원의 최소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아, 최저 다이스 보장하라! 어. 아, 괜찮은데? 와, 괜찮다! 잠깐만! 이거 해야지! 최저임금 보장하라! 웃기네? 와, 개천재인데 이거? 이거 하다 안 되면 그 강령술 같은 거 쓸 수 있냐? 뭐 내전은 뭐 원하는 줄 근데 뭘 살리려고 보이지 않는 손 보여주려고? 아니 레닌 레닌 살려서 어떻게 하게? 말빨로 뭐든 하겠지 씨가. 야, 마력으로 만들어낸 낙과 망치를 대상자 머리 위에 떨구는 마법이 기계를 멈췄는데 이건 데미지 얼마로 하는 게 나을까? 얼마나 클까? 한 잠깐만. 노조원이 몇 명쯤 될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어때? 뭐? 그 지팡이에서 망치 형태의 빛이 나가는 거지. 아, 그렇지. 님이 휘두르세요. 오케이. 아, 오케이. 골디언 해머 마냥. 낙과 망치 모양의 빛이 검을 만들어 휘두른다. 데미지 어느 정도로 날까 이거는? 8D10 하죠? 8D10, 오케이. 대충 막 부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팡이 자체가 플러스 1D100이 가능하다고? 미친놈네. 아니면 원할 때 낫을 꺼내고 언제는 망치 쓰고 이래. 그래야겠다. 이번엔 낫을 그거는... 쓸게요. 이번엔 망치 쓸게요. 그거는 내가 그냥 그때 상황 보고 할게. 재산비례 피해. 신원생분한테 재산이 있나? 그러니까 재산비례 피해 이것이. 그거 저기 그 밸런스 게이트에 나오잖아. 아, 누리에도 부동산이라고? 거기 그 실사 나와가지고 누가 그 가격 책정 한 적 있냐? 그 부동산 가격 책정은 이제 국가에서 나가서 해야 되거든. 누가 그 책정 한 적 있나? 그럼 원킬러서 안 될 듯? 아, 측정이 안 되는 게 바로 기득권이란 증거라고? 너 말 잘한다. 너 혹시 그 노조만이? 노조인지 공산당인지 모르겠다고? 요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지 잘 모르겠는구나 비슷한 거 아니오? 노조원을 빨갱이가 구분 못하시지면서 기득권이래. 우와 선생님! 우와! 미친. 오늘 장원이다 선생님 진짜. 고용안정 쟁취하자. 유니온샵 쟁취하자. 공동교섭 쟁취하자. 사회개혁 쟁취하자! 실질임금 쟁취하자! 라고 하며 근로시간 준수하라 적 1인 턴 뒤로 밀겠습니다. 정신저항 실패시. 그 생물은 어쩐지 당신에게 동조합니다.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오씨. 존나 웃기네 이거. 동지를 만난 기분이 듭니다. 사치 체크입니다. 이것저것 보장하라. 너도 하청이니? 이러면서. 당신은 동질감을 느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저것 보장해라. 어찌됐든 각성해라. 모든 건에 해체해라. 물대포에 추가 피해 입은. 아이씨. 아이씨. 그
이게 이제 최루탄에 추가 피해 들어가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요. 그 학생 운동할 때 최루탄 하면 진짜 강성한 애들은 뚫고 가더라고. 걔들은 그거에 데미지 안 입더라고 애들이. 강자들. 그 진짜 강자들이 있어요. 그 애들 중에. 그게 이제 또 신해철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거 강성노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진짜 어메이징하던데. 존나 신기함. 그때 사진을 보면은 이게 노조인지 야쿠자인지 모르겠는 물건들이 보인다. 근데 나는 이제 서울에서 시위하는 노조들보다는 내가 울산에서 나고 자라잖아. 울산 동구는 진짜 장난 아닌 동네거든요. 현대 노조 있는 데란 말이야. 거기는 다른 데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해. 완전 강성노조 그쪽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 그쪽에만의 느낌이 또 있어. 현대 노조는. 내가 사는 데가 동구는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당연히 친구 아빠들의 80%가 그 현대 사람이라니까? 울산은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직 쌤 말한 게 기억나는 게 여기서 아버지 현대 다니는 사람 손들어 봤는데 나랑 내 친구 몇 명 말고 3명 말고 다 손들었어. 50명 중에. 와 진짜 울산은 그런 동네예요. 현대공화국이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노조가 뭐 하는지 다 알아. 알 수밖에 없어 우리는 잘하면서. 나는 그거 그 옛날에 옛날에 왔냐? 너 거제도 오면 거기 조선소잖아. 조선소 거기도 많지. 강성노조 얘기하면은 난 맨날 드는 생각이 한화 강성노조가 한번 일을 터뜨렸으면은 대한민국 구멍 하나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맨날 했거든. 아 가능하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왜냐면 나는 마법사거든. 그런데 전직 노조 활동가야. 자, 영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안정 빅포대 윤윤섭 빅초조 고등교섭 빅초조 서울교육 빅초조 17인권 빅초조 위험수당 부자라. 팀원에게 보호마법을 걸려고 주문을 겁니다. 예. 네.